난 내일 오빠 찍을 거야. 오! 난 내일 오빠 찍을 거야. 와! 나 너 정했어 이제. 하여튼 뭐 우리 탕탕탕. 하여튼 뭐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좀. 아니 됐냐고. 아이 되긴 뭐가 돼. 그러면? 아 이해 예, 많이 됐습니다. 아니 뭐 내가 이래 그럼? 무릎 이거 가고 있어요. 자극적인 게 아주 누구랑 좀 닮아 있네. 누구랑 좀 닮아 있네. 맵찔이? 맵찔이야. 남자들은 매운 거 잘 못 먹더라. 어 나도 못 먹어. 응. 어? 좀 매운 거 너무 좋아해. 왜 못 네? 어떤 거? 하나 포장. 아! 아! 오, 상세하다. 돈까스? 돈까스? 응. 어? 십사홍님을 위한 건가요? 아니, 그냥 뭐. 아니, 그냥 뭐래. 십사홍님을 위한 거면 어린이 돈까스를 시키라고. 저희요. 포장 되죠? 포장 용기가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아, 포장 여기는 포장 안 돼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가면서 뭐 있는 거 있으면 사면 되죠. 두 분 얘기. 아, 저희가 먼저 그러면 얘기 하나요? 응, 두 분 더 하죠. 한잔 하시죠. 야, 반갑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또. 내가 원수야. 결국 이렇게 잘 긁어. 원수를 사랑하라 모르세요? 표정이 뭐 좀 별로 응? 밝지 않으신 것 같네. 어? 표정이 별로 밝지 않으신 것 같네. 되게 밝은데. 그래 웃어. 웃어도 나 되게 잘하는데 왜? 나한테 뭐 하고 싶은 말 같은 건 없으신가요? 하고 싶은 말? 글쎄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 알고 있지 않나요? 어. 하긴 뭘 알아. 몰라서 네? 왔는데. 아 진짜 몰라? 내가 많이 표현을 안 했나 보다. 어 솔직히 얘기하면 몰라서 온 거야. 그거 진짜? 확인하러 온 거야. 나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인터뷰를 계속 일관되게 했어. 사범님 찍겠다고. 아 먼저 이제? 사범님 찍겠다고. 나도 찍는다. 확신을 줬어. 일관된 인터뷰를 했어. 자 이제 공식 선포입니다. 예. 좀 답이 됐나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저 친구는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게 맞나? 아 자꾸 혼나니까 관심이 있는 거 혼내니까 아 맞네 나도 막 어디 가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이쁨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나한테 사살 맞을까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럴까 츤데레고 뭐 이렇게 좀 부끄러움 많이 타고 방어기제고 이런 거 이해는 하지만 너무 살갑지 않은 막 그런 반응들만 너무 오면 사실 아무리 이쁜 꽃도 물을 계속 주지 않으면 시들지. 물 달라고 그래서? 아니. 아 이게 그 줄까? 아니 그렇게 칭찬도 좀 해주고. 이쁜 말 좀 해주고. 아 근데 그렇게 좀 살살맞은 모습을 보였던 거는 그러니까 내 딴에는 나는 어제 어느 정도 내 마음을 다 보여주고 표현했다고 생각했거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그냥 오빠가 하고 다니는 거를 보면 나는 오히려 하고 반대로 하고 다니는 거 나는 반대로 되게 그게 조금은 가벼워 보였거든 근데 지금 여기 와서 막 너 마음을 잘 모르겠다 이러는 게 내가 좀 표현을 덜 했나? 이 생각 드는 거 플러스 아 원인을 모르나? 약간 이러고 있잖아 아 지가 한 일을 모르나? 막 이런 생각 야 그런 거지 여전히 그래 보여. 여전히 연지를 주고 다니는? 어. 아 뭔가 내가 봤을 때는 아 구옥순 씨가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몰라도 확실한 걸 좋아하니까 확실한 모습을 남자가 보여주길 원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남자 사고 입장에서는 오히려 야 아니,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혼나니까 또 아 이거 좀 그러네. 그래, 서로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조금씩 배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오해 몇방 쌓이잖아. 네. 그러면 이제 서로 그냥 안 본다. 아 그래 뭐 그러니까 뭔가 솔직히 아까도 나랑 데이트 나오는 거였잖아 근데 굉장히 짧은 순간이지만 14옥순한테 막 장난치느라고 늦게 왔어 안 왔어 근데 그거는 늦게 왔어 안 왔어 좀 늦게 왔어 안 왔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당신이 이랬지. 지금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그런 거 봐봐 그러니까 나는 들어봐 나 먼저 얘기하면 안돼 오케이 내가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죽을래 이랬잖아. 물론 뭐 반 장난이긴 했는데 아 조금 짜증나더라고. 나랑 데이트 나가는데 거기서 걔랑 또 그러고 있으니까 강을 건너 오셔가지고 나 만나겠다고 데이트를 하는 자리인데
나가는 끝까지 이제 거기서 그렇게 막 장난을 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나는 또 되게 가벼워 보이는 거야. 근데 저분 옛날에 나는 알지 뭐니 이랬던 분인데. 나는 알지. 난 데이트 나가. 반대가 됐네. 반대가 됐네. 이제 그 기분 알겠지. 어떻게 보면 뭐 너랑은 좀 상반된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뭐 좀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라는 그런 확신이 잘 없는 상황에서 근데 이 사람은 또 나한테 되게 살갑고, 그러니까 처음은 너였지만 이후에 나타난 사람은 나한테 더 친절하게 잘해주고 막 이러면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지. 근데 어쨌든 간에 내 시작은 너였기 때문에 너와의 얘기를 어느 쪽이든 간에 마무리를 지어야 내가 그 이후에 다른 누군가와라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누구랑 얘기 잘하고 다니시던데요? 이제 그 얘기라는 건 진지한. 내가 솔직히 얘기해 줄게. 나는 내 딴에는 내 기준상 다 표현했다고 생각해서. 다 표현했다고요?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 아니 어제 그렇게 같이 시간 보내고 숙소로 들어왔는데 숙소에서의 모습은 여전히 그냥 플러팅하고 다니는 걸로 보이니까 더 이상 나도 그 표현을 하는 게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왜 저렇게 다른 여자한테 관심 있는 모습들을 보인 거지? 다른 여자들은 아니었어요. 뭐가 됐든 간에 나 외에 다른 사람인 거잖아. 한 번만이라도 나한테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다른 여자들 속에서도 이렇게까지 쌀쌀맞지 않았을 것 같아. 아니 그럼 역으로 나는 당신이 나한테 좀 딱딱해서 속상한 부분 있지만 그렇다고 당신한테 이렇게 세게 얘기하진 않았잖아요. 아니 오빠는 원래 세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세게 얘기하지 않고 오빠는 모든 여자들에게 친절한 사람이잖아. 그럼 나도 그냥 원오브 댐이었던 거 아니야? 그럼 나도 그냥 원오브 댐이었던 거 아니야? 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다. 아니 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나는 굉장히 기분 나빴어. 옥순아. 네. 옥순아. 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기분이 나 때문에 많이 나빴구나. 이게. 그래서 사과 드린 거예요. 오늘 하루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니 누가 들으면 100일 만난 사이인데.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오늘 이 순간만이 아니라고. 내가 어제도 분명히 얘기했잖아. 내가 어제 분명히 얘기했지. 그렇게 여지주는 스타일이냐고. 근데 아니라고 우리 회 먹으면서 해명을 했잖아.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오해가 어느 정도 풀린 것 같다. 근데 또 아닌 거야. 근데 험한 말해서 미안해. 그건 진짜 내가 미안해. 공간의 특수성도 조금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공간에서 내가 이 남자 저 남자한테 그러고 다녀? 방에 아니, 들어가서 내가 그러고 다녀? 아니 그거를 왜. 아 그런 측면에서 당신의 여지를 준다는 말이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어쨌든 내 의도는 사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이 여자 저 여자한테 다 인기 많았으면 좋겠다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성에게 그러니까 이성이 나한테 흥미로운 이유는 뭐냐면 이성으로서 정말 너무 좋은 관계도 될 수 있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서도 되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여기 지내면서 그 14옥님한테 마음 쓰인 것도 약간 그런 쪽이 솔직히 얘기하면 더 크기는 했거든. 형 다 그러면 차라리 들어와서 나 안 보일 때나 좀 그런 센스를 발휘할 수는 있었잖아.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저를 꼭 이렇게 혼내고 마무리를 하실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난 내일 오빠 찍을 거야. 오우! 난 내일 오빠 찍을 거야. 와! 압박! 압박! 됐지? 아니 그 됐어?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알아. 나 너 정했어 이제. 하여튼 뭐 우리 탕탕탕. 아니 됐냐고.
아, 되긴 뭐가 돼. 그러면? 예, 마님 됐습니다. 아니 뭐 내가 이래 그럼 지금? 그럼 어떻게 얘기해? 하여튼 뭐 설명을 많이 해 주셔서 좀 당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답변은 뭐야? 내가 분명히 그대 찍은다고 했잖아. 아, 그 지금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나 알겠으니까 너도 해야 된다. 나도 했으니까. 아니 내가 물어본 거 아니잖아. 아니 자기가 뭔지. 아니 그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 같아. 나 뭐지? 강매당하는 느낌인데. 그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 같아서. 왜냐면 나는. 아니야 그건 진짜 절대 아니야. 아니야 원했잖아 솔직히 얘기해. 정말 가슴. 좋지. 그래서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래서 빨리. 좋다고 얘기해야 끝나는 거잖아.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좋아. 빨리 솔직히 기분 얘기해.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아서 죽을 것 같아. 좋아, 죽을 거야. 그치? 오케이, 알았어. 끝. 다음, 넥스트. 다음 넥스트. 나가 숙소 가서 또 얘기하자. 그러니까 저는 뭐 의문점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은 그러니까 충분히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 동상이몽이었던 거죠. 저는 사실 뭐 지금 당장 결론을 내자 이거는 아니었거든요.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니까 그래 내가 그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뭐 네가 좀 알아먹겠니? 였던 것 같아요. 좀 후련하면서 기분은 좋았죠. 예. 근데 아 얘는 왜 중간이 없나?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표현을 해달라는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좋지만. 조금은 불편했던 그러니까 막 뭐 당연히 싫은 감정은 아니고요. 예. 좀 이 친구랑 나랑 잘 맞을 수 있을까? 근데 걱정이 되나 봐요. 잘 맞을 수 있나? 제가 굉장히 직설적이니까 질문도 되게 직설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원하는 대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일 너를 선택할 거야. 뭐 좋아 죽겠대요. 아 오케이 그럼 끝! 이랬거든요. 아, 나도 원하는 대답을 들었고 그게 그 사람의 모든 오해를 그 사람도 저에게 쌓인 오해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건 지금 일단 구옥수는 확실하게 마음 표현을 했고 네. 그러면 이제 잠깐만 남자 이론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 이게 그 구기옥수님의 마인드라면은 여기서는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남자...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궁금하네. 봅시다. 죽죠.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오늘 1호님이랑 둘이 같이 있을 때 네. 진짜 놀랐어요. 왜? 네?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말 좀 많던데? 둘이 있을 때는? 많이 해요. 사람들만 별로 없으면 많이 해요. 제가 좀 많이 시끄러운데도 약속 지키겠다고 와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약속은 지켜야지. 그리고 나도 알 것 같아. 그냥 그분한테 마음이 더 가는 이유를 나도 알 것 같아. 왜냐면 나보다는 좀 더 컴하잖아. 그쵸. 덜 무섭고. 네. 괜찮은데 아무래도 둘 분 중에는 약간 그분한테 좀 마음이 더 큰 거는 사실이에요. 와 남자 이런 참 솔직해. 처음 왔을 땐 진짜 두 분이 비슷했어요. 진짜 50대 50였어. 내 마음이 두 분한테. 네. 근데 일단은 성향이 나랑 너무 다른 것 같아갖고 이게 만약에 잘 돼도 오래 못 갈 것 같은 느낌? 남자 이러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네 지금 그게 되니까는 약간 겁이 나는 거죠. 내가 무서웠다고 얘기해 그래야 성향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근데 다르지만은 그래도 얘기는 항상 뭐 그래 해보고 반대가 싶고. 끌려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솔직히 그냥 밖에서 그냥 한번 이렇게 원래 평상시의 모습 그대로 그거를 한 번쯤은 보고 싶어요. 카메라 없고 마이크 없는 상태의 모습을? 그냥 원래 본인 모습 그대로 한 번쯤은 보고 싶어요. 내가 바라던 약간 여성스러운 모습이 있나 계속 궁금해서 계속 이렇게 온 거예요. 일부러 치마도 입고 여성스럽게 하고 왔는데
아, 복장만 그렇지. 아, 왜? 근데 이제 뭘 아직까지는 그 모습을 못 보니까 나도 이제 마음이 아직은 크게 그건 없는데 그래 뭔가 솔직히 좀 아쉬워요. 옥순 씨 근데 그 얘기는 안 하네. 나 남자 사오로 정했어요. 그 얘기 안 하네. 아, 국수님도 되게 좋은 친구예요. 좋은 친구고 그냥 뭐 솔직하게 나는 얘기를 했고 잘했어요. 제 마음을 저분도 이해를 했고 밖에서 그냥 편하게 한번 그냥 보자. 그냥 그걸로 마무리를 했고 그분이랑은 오빠 동생으로서 이성으로 발전 가능성은 없고.